안녕하세요. 김영남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이때전 부천에서 마지막 홈 경기를 치렀는데요. 기분 어떠신가요? 이때전이라서 좀 마지막 게임은 팀들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승리해서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. 네, 많은 아쉬움이 남은 경기였는데 2015년부터 부천에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. 그동안 부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아무래도 저 첫 데뷔골 경남전하고 할 때 이제 골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김영남 선수에게 부천FC199랑 저 인생에서 터닝포인트 해준 팀. 가장 의미가 있는 팀인 것 같아요. 네, 6월 1일 날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.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셨나요? 남은 이틀 동안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? 먹고 싶은 거 먹고 잠도 좀 푹 자고. 네,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그 팬분들에게 김영남 선수가 팬분들에게 직접 준비한 떡을 나눠드렸어요. 어떤 의미에서 준비한 건가요? 제가 여태까지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리고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. 네, 김영남 선수의 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잘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남 선수를 응원하는 또 부천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1년 9개월 동안 가서도 열심히 해서 좀 더 성숙하게 더 발전된 선수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군복무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길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